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스킬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순화하고 얘기도 잘 들으려고 하는데 다만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항상 조금 뭔가 어딘가 좀 멍하고 집중을 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은 물론 ADHD 가능성도 있지만 경계선 지능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셨는데 ADHD인 경우도 있고요. 저 ADHD 아닌가요?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좀 지능에 문제이신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ADHD인가? 라고 의심이 되어서 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다른 질환, 그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왜 두 개가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건지, 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차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각색한 간단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허경 쌤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28세 남성입니다. 상품 정리와 계산 같은 단순한 업무는 잘 수행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잡한 주문이 들어오면 당황해서 실수를 반복해서 너무 힘이 들어요.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한 실수를 지나치게 자책해서 괴롭습니다. 저 ADHD 아닐까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들이 간간이 있죠.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자꾸 지적을 받는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하고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주호소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 ADHD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ADHD로 설명이 되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다 ADHD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계선 지능, 지능 지적인 능력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케이스에서 보면은 간단한 건 잘 처리하는데 복잡한 주문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당황을 하게 되고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주의력의 문제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인지 기능 자체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들을 지금 시사하는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ADHD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제 욱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계속 뭐 기억을 못하고 말을 끊고 해서일 수도 있지만 지적 능력의 문제로 그런 미묘한 뉘앙스 같은 거를 파악하기 좀 어렵다든지 맞아요. 네. 사회적 기술이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어려운 게 저희가 정리해온 사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구분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들은 애초에 주호소 자체를 나는 ADHD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런 실수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잘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보고 곧바로 ADHD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지는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계선 지능도 이제 ADHD 못지않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질환이라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판별을 하게 되는데 평균에 위치하는 인지 기능일 경우에 딱 100으로 수치를 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나의 인지 발달 정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수치로 나타낸 게 이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떤 레퍼런스 데이터에 비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85까지를 정상 지능으로 봅니다. 전체 100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50등에 해당하는 지능은 100. 그리고 정상이다라고 우리가 판별하는 지능은 85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84부터 70까지에 위치하는 지능 지수를 우리가 경계선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7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경계선 지능은 장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뭐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 뭐 대인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능 지수의 제한
제한, 지적 기능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이제 학습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습득을 할 때 속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제 느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이제 경계선 지능을 다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경계선 지능이신 분들은 이 지능 안에서도 유동 지능이라고 하는 처음 접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좀 약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있지만 뭔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 속에 뚝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어떤 인지 기능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ADHD랑 이 경계선 지능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ADHD 그리고 경계선 지능 간의 이제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지능은 학습 부진, 이제 성취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ADHD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인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경계선 지능은 어떤 지적 기능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ADHD는 어떤 이해력을 비롯한 기본적인 지적 기능의 문제는 크게 없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습득이 되지 않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표면상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는 이걸 구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에 ADHD든 경계선 지능이든 대부분은 이제 학업의 문제를 안고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제 ADHD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우선적으로 고려들을 하시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ADHD다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필수적으로 지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이스라인의 지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같이 확인을 하게 되죠. 초저까지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경계선 지능 안에서도 좀 스펙트럼이 또 갈리기 때문에 지적장애에 가까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디텍션이 될 수 있지만 정상 지능에 가까운 이제 80 언저리의 지능 지수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늦게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잘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학습량이 많아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ADHD와 경계선 지능 모두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ADHD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충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주의가 산만하다 보니까 욱해서 화를 내거나 생각이 나는 걸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도중에 막 끊고 들어가서 아,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석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말했던 것도 자꾸 깜빡깜빡해서 기억을 못하니까 그거 역시도 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깊은 관계에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반면에 이제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대화를 이어나가는 스킬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열심히 대화에 참여를 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대화의 흐름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뭔가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이제 아이들끼리 지내다 보면 또는 이제 사람들끼리 지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트러블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센스 있게 해결하는 게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성 문제라는 워딩으로 좀 퉁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뭐 다른 곳에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만 좀 표현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 조절의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두 ADHD와 경계선 지능 둘 다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으로 좀 미숙하다 보니까 계획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계획을 그래도 습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이제 똑같이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규칙이 숙지가 잘 안 돼서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죠. 경계선 지능 친구들도 충동적인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DHD는 충동성, 경계선 지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일괄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게 충동 조절 능력 역시 사실은 인지 기능의 일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조절력을 비롯한 어떤 뇌 기능 자체가 약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행동상의 문제만 놓고서 이거는 ADHD, 이거는 경계선 지능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구분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조용한 ADHD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ADHD의 행동 문제의 도메인 중에서 우리
우리가 크게는 이제 부주의함, 산만함 영역이 있고 과잉행동, 충동성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티피컬한 ADHD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지만 착석도 잘 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과잉행동 영역이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에 산만함 영역의 증상들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ADHD 중에서 조용한 ADHD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산만함이 우세한 타입의 ADH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조용한 ADHD가 또 화두가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가 조용한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병원에 오셨는데 실제로 지능검사를 했을 때 이게 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행동상의 문제는 사실 크지 않고 뭔가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고 멍때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집중력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별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왔는데 사실 이제 경계선 지능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근데 두 가지를 함께 진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참 어려워져요. 사실 뭔가 각각의 진단 기준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면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ADHD 같은 경우에 집중력 검사라든지 뭐 뇌파라든지 이런 이제 도구들을 통해서 전형적인 소견을 판별하고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상 진단이거든요. 행동 모습들,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생활의 모습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경계선 지능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ADHD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같이 진단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경계선 지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충동성이라든지 뭐 과한 행동들이 있다. 좀 전형적인 ADHD에 부합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인지 기능의 베이스라인을 봤을 때 분명히 경계선 지능에 해당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반면에 주의력의 손상 정도는 굉장히 뚜렷할 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도 인지 기능의 일부라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경계선 지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더 핀포인트로 유독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같이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점에 좀 차이가 있는지 요거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둘 다 학습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렸을 때는 학업에 열심히 성실히 좀 했을 경우에 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점점 올라가고 학습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경계선 지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집중을 잘해서 잘 푸는데 흥미를 유발하는. 네. 근데 쉬운 문제는 오히려 뭐 틀린 거를 뭐 맞는 거로 잘못 봐서 틀린다든지 너무 쉬우니까 대충 보다가 이제 틀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를 잘못 봐서 틀렸다. 아니면은 뭐 시계는 답을 다 맞게 구해놓고 마지막에 엉뚱한 답을 적었다. 맞아요. 이런 히스토리들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과정 자체에서 애초에 이걸 문제 접근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문제는 다 해결을 해놓고 정말 사소한 실수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자는 경계선 지능, 후자는 ADHD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취도의 측면에서도 어쨌든 경계선 지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적 기능 자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에서 동시에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ADHD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보통은 자신의 기호가 있고 흥미가 있는 어떤 그런 과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몰입을 하죠. 오히려 좀 과몰입을 해가지고 기대 이상의 성취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굉장히 잘하는데 못하는 과목은 너무 못한다. 갭이 크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것도 조금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ADHD는 사실은 집중력 자체가 항상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집중력의 크기가 그러니까 작은 거는 아닌데 이것들이 뭔가 들쑥날쑥 발휘가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계선 지능은 애초에 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의 크기 자체가 조금 작다라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편차가 좀 적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항상 조금 뭔가 어딘가 좀 멍하고 집중을 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그럴 때에는 물론 ADHD 가능성도 있지만 경계선 지능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사회성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생기는 배경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ADHD는 충동성 뭔가 욱하거나 아니면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기 때문에
이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이런 쪽의 문제들이 주로 생긴다고 한다면은 경계선 지능은 보통은 막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순하고 얘기도 잘 들으려고 하는데 다만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힌트 맞추기가 어렵고요. 나는 이제 A 다음에 이제 B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B를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A 다음에 A-로 가고 그 다음에는 C 대신에 A-로 가고 생각과 다른 이런 흐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을 좀 기민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경계선 지능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사회성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듣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종류의 트러블들이 생기는지 뭐 때문에 얘가 싸움이 생기는지 그냥 소외가 되는 건지 뭐 맥락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사 이전에라도 좀 판별을 하고 감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저는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할 때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오히려 편해하고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ADHD이신 분들은 기질상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걸 굉장히 못 견딥니다. 힘들어하죠. 네. 이런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지능 지수의 프로파일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양한 프로파일이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지만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잡한 추론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영역의 스코어는 양호한 반면에 그냥 정해진 시간 내에 단순한 반복되는 작업들을 빠르게 수행을 했을 때 스코어를 얻는 영역에서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론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ADHD와 경계선 지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이들마다 정말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또 혼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ADHD에서 이제 충동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했지만 경계선 지능에서도 충동성이 조금 더 돋보이는 타입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경계선 지능의 친구들 중에서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기분장애를 같이 갖게 된 경우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이 충동성이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모습들만 가지고서 아, 이 친구는 ADHD야 이 친구는 경계선 지능이야 라고 함부로 단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능검사 결과랑 주의력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 검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좀 신중하게 평가를 한다라는 점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셨는데 ADHD인 경우도 있고요. 저 ADHD 아닌가요?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좀 지능에 문제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쭉 ADHD에서 다뤄봤는데 오늘부터는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